자, 민주당 얘기도 좀 짧게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뭐 뉴스를 다 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뉴스가 터졌죠. 김혜경 씨의 이제 법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참고인신 분으로 한 차례 조사받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향해서 지금 쟁걸음을 하고 있는데 8.28 전당대회. 일단 컷오프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당대표 출마 후보 중에서는 8명 중에 이제 3명만 남게 되고 최고위원 17명 중에서는 8명만 남게 되는데 일단 이재명 의원이 한 자리는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남은 두 자리는 7명 중에 누굴지 한번 예상을 해보죠. 일단은 뭐, 97그룹에서 저는 한두 분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의제 선점 능력, 이슈 선점 능력이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변화라고 하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추려면, 부득이하게 97그룹이 한두 명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전략적 투표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이끌어낸 강훈식 의원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이제 당 내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박주민 의원. 둘이 이제 73년생 그렇죠. 동갑이기. 요두분 중에 한 분이 저는 그 컷오프 안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세분 안에 그러니까 컷오프가 안 되고 이제 통과할 그런 가능성. 예비검사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럼 그 박용진 만약에 의원한테 해보세요.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중앙위원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다 보니까 인지도라든지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와요. 중앙위원들이 바로 이런 인지도를 어떤 바탕으로 해서 한다면은 그 나머지 한 자리는 또 박용진 의원이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앙위가 70%, 여론조사 30% 반영이 돼서 컷오프를 하게 됩니다. 일단 3명,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이제 두 자리인데 3명 정도로 꼽아주셨는데 비슷한 의견이실지? 저는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97그룹의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지도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앞서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친문 혹은 정세균계 뭐 이쪽과 좀 맥이 닿아 있는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조직력도 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나름 최고위원 2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조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서른 혹은 뭐 김민석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서른 하면 이낙연 전 당대표를 약간 대리한다는 느낌도 좀 없잖아 있고 또 호남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당의 주도적인 분위기는 사실 그런 분위기하고 좀 맞지 않다. 그래도 5선 의원이신데 컷오프 되면 굉장히 좀 타격이 있겠어요. 뭐 본인은 충격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이 지금 8명 중에서 누가 살아남을까라고 한다면 이재명 뭐 그다음에 인지도 순으로 쭉 뽑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사실은 이재명계이면서 사실 당대표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호남 출신의 서른 의원을 좀 견제하고 친문 성향이 강한 강병원 의원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컷오프 이전에 이제 남은 7명이 반면 연대해 갖고 단일화를 시도를 잠깐 했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딱 끼면서 이건 좀 와야 된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가정하에 누구와 토론을 하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좀 낫다고 생각할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누구를 원하고 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뭐 지금 세 분이 컷오프가 돼서 올라오는데 한 명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봐야겠죠. 이재명 후보는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 두 명이 사실 누가 되든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반 이재명의 이 당대표 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거의 비슷한 전략과 전술로 이재명 반 이재명 전선을 펼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옵션이 있다면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지난 대선도 치르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 어떤 언론 플레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개된 석상에서 발언하고 또 논리에 맞게끔 상대의 어떤 허를 찌를 정도의 그런 이막 말빨이 센 사람 뭐 이런 정도의 인물들이 아마 라인업이 형성된다고 하면 결국 이 전당대회도 상당히 좀 흥행에는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흥행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는 앞서서 꼽아줬던 세명 중에 그럼 이 박주민 의원, 강훈식 의원 이 73년생 동갑내기가 사실상 그 이재명 의원과 좀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 적어도 막말이나 혹은 흠집내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덜하리라는 거죠. 물론 이제 97그룹이 반명 전선의 어떤 모양새 그리고 97이 왜 등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얘기하려면 이재명 의원과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른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 네거티브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피했으면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97의 어떤 비전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정책을 얘기하든지 그렇죠. 이러려면 좀 소위 말해서 그런 대화가 통하는 사람 예. 그러면은 뭐 박용진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이런 사람을 아무래도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예. 컷오프 결과는 이제 오늘 오후 저녁 때 나올 것을 보이니까 내일 이 시간에는 또 그 컷오프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창환 교수, 김대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